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0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3번, 34번 문항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Tell the entire story.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2. Require further study.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3. Teach us a wrong lesson. 우리에게 잘못된 교훈을 주는 4. Change their original trait. 그것들의 원래 특성을 바꾸는 5. Make room for imagination. 상상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자, 본문 보실게요. As much as we can learn by examining fossils,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y seldom tell the entire story. 우리가 화석을 조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만큼이나 화석들은 전체의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문장에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동명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 나와 있고요. 진짜 주어 투부정사에 대한 목적어로 접속사 대절 사용되어 있습니다. Things only fossilize under certain sets of conditions. 생명체들은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화석화가 됩니다. Modern insect communities are highly diverse in tropical forests, but the recent fossil record captures little of that diversity. 현대의 곤충의 군집들은 열대우림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화석의 기록들은 그와 같은 다양성을 거의 잡아주지 못합니다. 문장에서의 that은 지시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Many creatures are consumed entirely or decomposed rapidly when they die. So there may be no fossil record at all for important groups. 많은 생명체들은 그들이 죽게 될 때 완전히 잡아먹히거나 급격하게 부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집단에 대한 화석의 기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문장 보신다면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 있고요. 접속사 5어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decompose는 부패하다는 뜻으로 자동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when 사용되어 있습니다. It's a bit similar to a family photo album. 이것은 가족 사진과도 약간은 비슷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Maybe when you're born, your parents took lots of pictures. But over the years, they took photographs occasionally, and sometimes they got busy and forgot to take pictures at all. 아마도 당신이 태어났을 때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많은 사진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사진을 이따금씩 찍게 되고 가끔씩은 그들은 너무나 바빠져서 사진을 찍는 것을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장에서 접속사 when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사 forget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에는 미래에 할 것을 잊다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Very few of us have a complete photo record of our life.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한 사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Fossils are just like that. 화석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문장에서의 that은 대명사로서 앞선 문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Sometimes you get very clear pictures of the past, while at the other times there are big gaps, and you need to notice what they are. 때때로 당신은 과거에 대해서 분명한 사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때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문장에서 절과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에 간접 의문문 사용되어 있습니다. 33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화석이 갖는 정보의 한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석은 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생물들은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화석화되고 중요 집단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과거에 대한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3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It was being faced with a serious financial crisis.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직면하는 2. There was no specific long-term plan on marketing.
마케팅에 대한 특정한 장기적 계획이 없는 3. Company leadership had set up a limit for growth. 회사 지도부가 성장에 대한 제한선을 정한 4. Its executives worried about competing airlines future. 그곳의 간부들이 경쟁 항공사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5. The company had emphasized moral duties more than profit. 회사가 이득보다는 도덕적 의무를 더 강조하는 자, 본문 보실게요. Back in 1996, an American airline was faced with an interesting problem. 1996년에 미국의 항공사는 흥미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에 나와 있고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At a time when most other airlines were losing money or going under, over 100 cities were begging the company to service their locations.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들이 손해를 보거나 파산하고 있을 때 100개가 넘는 도시들이 한 회사에게 그들의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문장에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부사 나와 있고요. 비동사와 ing의 과거 진행형 구조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동사와 ing의 과거 진행 나와 있고요. 동사 배그에 대한 목적 보호로 to 부정사 사용되어 있습니다. However, that is not the interesting part. 그렇지만 그것이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What's interesting is that the company turned down over 95% of those offers and began serving only four new locations. 흥미로운 것은 그 회사가 그 제안의 95% 이상을 거절했으며 단지 4개의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장에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접속사 대절이 나와 있고요. 동사 비건에 대한 목적으로 동명사 혹은 투부정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It turned down tremendous growth because company leadership had an upper limit for growth. 그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회사의 지도부가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장에서 절과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because 나와 있습니다. Sure, its executives wanted it to grow each year, but they didn't want to grow too much. 물론 그 회사의 간부들은 매년 성장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나 많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Unlike other famous companies, they wanted to set their own pace, one that could be sustained in the long term. 다른 유명한 회사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것, 즉 그들만의 속도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문장에서 전치사 사용되어 있고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사용되어 있습니다. By doing this, they established a safety margin for growth that helped them continue to thrive at a time when other airlines were flailing.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성장에 대한 안전의 여유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회사들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이 번창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문장에서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의 관계 대명사와 준사역 동사 help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help가 오형식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목적 보호로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ntinue에 대한 목적으로 to 부정사 혹은 동명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 부사와 비동사와 ing의 과거 진행형 사용되어 있습니다. 34번 문항 풀이해봤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성공 한계치를 정하는 것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96년 한 미국의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가 파산하던 시기에 이 회사는 오히려 회사에 오는 제안의 95%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곧 성장의 한계를 두었는데요. 이는 결국에 회사가 번창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 시간엔 2020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3번, 34번 문항 풀이해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